어제 저녁 8시 15분쯤 신안군 임자도의 한 주택 간이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.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간이 창고 66제곱미터와 농기계, 저온 저장고와 주택 외벽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,22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